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와 무책임한 국정 운영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혼돈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덕분에 이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반면에 서울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아파트 전세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평생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을 꿈꾸며 정부를 믿었던 무주택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생에서 집 한 채 가져볼 수 없다는 절망과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달나라 대통령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4년 만에 23억 원이 오른 60억 강남 아파트 주인인 여당 출신 국회의장 앞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겠다고 큰소리치는 장면 보셨습니까? 그 어떤 이야기가 이보다 더 공허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위 소속 대통령 측근 의원은 TV 토론 내내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해놓고 토론이 끝나자마자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침울한 표정으로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미소 짓던 조국 전 장관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습니까? 이 정권 사람들에게 과연 진심은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정부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한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공급 확대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그린벨트 정책을 보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정 청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합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명쾌하지 않아 오히려 온갖 추측만 난무합니다. 유력 당권주자 간의 의견이 다르고 여기에 소속 광역단체장과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끼어들어 혼선을 부추깁니다. 도대체 이 정권의 정책 기조가 있기나 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모습인지 묻습니다. 누구나 자기 의견 말할 수 있고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은 다른 것이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은 더욱 다른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부 여당 내 논의 내용을 곧 실현될 정책으로 받아들이는데 정부 여당 여기저기서 조율하지 않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당정청 협의나 국무회의, 비공개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들을 수렴한 후 국민 앞에 내놓는 결론은 단일하고 명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린벨트 같은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장기 자랑하듯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시장과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싶은 말 참지 못하고 내뱉기만 하니 집권 야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정부 여당 내 혼선을 정리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먼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군 소유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정된 국토의 이용은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국토 전략과 미래의 지속 가능성 속에서 검토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께서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짜임새 있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 뒤에 숨지 마십시오. 저는 왜 부동산 정책 같은 핵심 정책의 실패에 대해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혼란을 부추기는 정부 여당 인사들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 정책은 신중하고 책임 있게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시장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할 듯 말 듯 이것도 검토해보겠다, 저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식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여권 개별 인사들의 정책 경연의 장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장관의 천방지축 처신부터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견이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개진하면 되는 것인데 SNS로 소관 영역도 아닌 부분에 대해 자기 주장을 해대면 장관직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정치인과 국무위원은 그 책임과 영역이 달라야 하고 처신도 달라야 합니다. 정치와 정부 그리고 개인의 영역을 공사 구분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며 국민들께 혼선을 준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부동산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규정하는 양대 핵심 요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벌써 집권 4년 차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만큼 물러갈 시간도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오류와 실패를 만회하려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개혁의 소리는 컸지만 국민들께는 절망과 패배를, 투기꾼한테는 돈벼락과 승리를 안겨준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개원 연설에서